안녕하십니까.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9주차 강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녹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파일을 띄워놓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첫 번째가 이제 네른스트 바그너법에 의한 기체가 공급되는 전극에 대해서 이제 그림에 잠깐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왼편에는 백금이 수업자료의 강의록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왼편에 백금의 공기가 주입되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백금의 순수한 산소가 주입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백금 전극 중에서 어느 전극에서 물이 산화되고 어느 전극에서 물이 환원이 될지를 한번 연력학적으로 전극 연력학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른스트 바그너법을 적용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공기가 주입되는 전극에서 일단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은 공기가 주입되는 전극에서 물이 산화되고 순수한 산소가 주입되는 전극에서 물이 환원된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여기다가 써놨죠. 이거는 물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기가 전자를 내놓는다. 어디에서 백금 왼쪽에 있는 공기가 주입되고 있는 백금 전극의 표면에서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백금 전극에는 이제 순수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이 환원되어서 수산화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1번하고 2번으로 갈라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저 반응식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가 공급되는 전극의 산소의 분압은 1기압이고 공기가 주입되는 전극의 산소의 분압은 0.21기압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압을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왼편에 공기가 주입되는 전극에서 이렇게 전자가 발생한다. 애노드가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순수한 산소가 주입되는 전극에서는 물이 환원돼 가지고
수산화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OH-하고 H2O 리퀴드는 이제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 더하기 2를 하면은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았더니 4분의 1, O2, 1기압. 그리고 더하기 2A-β 4분의 1, O2 0.21기압 더하기 2A-I. 산소의 분압이 틀리기 때문에 화학종의 표준 상태는 같지만 지금의 분압이 틀리니까 이것은 서로 소거가 되지 않고요. 전자는 이제 캐소드로 넘어온 전자, 애노드에서 발생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캐소드로 넘어와서 환원 반응의 참여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제 중성화학종에는 어떻게 화학 포텐셜을 그리고 전하를 띈 전자와 같은 화학종에는 전기화학 포텐셜을 적용한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은 이제 μ0 O2 더하기 저거는 PO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하를 띈 입자가 전자인데 전자에다가는 이제 전자를 적용시켜 주는데 이거는 지금 전자는 베타상에 있죠. 베타가 바로 오른쪽 전극에 도착한 상태. 그래서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요거 F는 패러데이 상수로서 이거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가? 역시 표준 상태는 동일한 순수한 산소가 되겠으나 지금 현재의 압력은 4분의 1기압이다. 그래서 아니 0.21기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자에 대해서는 전하를 띈 화학종에 대한 이건 이제 전기화학 포텐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파가 되겠죠. 여기에 현재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전극의 전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자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건 지워지겠습니다. 같은 값이니까 지워지고 같은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쭉 간단히 하면은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F에 괄호 열고 파이 베타 마이너스 파이 알파 이쪽 거를 넘겨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Z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TLN PO2 저 위에 있는 이게 되기 때문에 RT 나누기 F가 되겠죠? 여기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먹었습니다.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곱하기 4분의 1, 여기도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해주면 4F RT 4분의 RT가 되겠죠? F는 여기서 넘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4분의 1 RT가 되고 L은 0.2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0보다 작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른쪽 전극의 전위가 왼쪽 전극의 전위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보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F분의 RTL은 0.21이 되고 이거는 RT 나누기 4F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면 0.2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파이 베타가 파이 알파보다 크다. 그래서 순수한 산소가 공급되는 백금 전극의 전위가 공기만 공급되는 백금 전극의 전위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해야 맞냐 하면은 왼편 전극에서 발생을 해서 오른편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맞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가정한 그 전자의 이동 방향이 실험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광해록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산소가 양쪽에 똑같이 공급되고 있지만 한쪽 전극은 산소의 분압이 낮습니다. 또 한쪽 전극은 산소의 분압이 높을 때 산소의 분압이 낮은 전극에서 전자가 발생한다. 즉 산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두 개 있는데 강의록 1페이지에 질소하고 이제 산소가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잠깐 파일을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일을 잠깐 공유하는데 이렇게 산소의 농도가 낮은 쪽이 부식된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질소에 담겨 있는 질소가 순수한 질소가 공급되는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동일한 전극이라면 그렇습니다. 오른편과 같이 순수한 산소가 공급되는 전극의 용액 속에서는 용액하고 전극의 표면에서는 계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좀 통념하고 반대죠. 산소가 공급되면 산화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오른편 그림은 또 다른 얘기죠. 왼쪽에 있는 철은 농도가 낮은 수용액, 철 이온의 농도가 낮은 수용액에 들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철은 농도가 높은 철 이온의 농도가 높은 수용액에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여기 그림이 두 개 있는데 3페이지 메뉴에
이 그림 보시면 위에 까맣게 이렇게 된게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포장도로에서는 대기 중에 산소가 밑으로 투과해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왼편에 포장도로의 그 끝부분의 양쪽에는 이제 지면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은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수도관이나 뭐 이렇게 가스관 같은 것들이 이 포장도로 밑에서는 부식이 일어난다. 산소가 희박하니까. 대신 산소가 좀더 많이 공급되는 노면의 건너편, 이 노출된 부분, 여기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부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산소가, 공기가 투과할 수 있는 재질에 표면에서 어떤 시작한 이런 철 구조물이 땅 속에 콘크리트에 박혀 있다. 그러면 이 철 구조물의 어딘가요? 이 공기가 희박한 부분에서는, 산소가 희박한 부분에서는 부식이 되고, 산소가 비교적 잘 공급되는 부분에서는 부식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아주 밀도가 높은 진흙에 묻혀 있다. 거긴 부식이 된다 이거죠. 위에는 공기의 공급이 원활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부식이 안 된다. 조금은 상식과는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밑에까지, 3페이지 위에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 더 남는 것이 저기 철 전극, 아까 설명했죠? 묽은 철이 온 용액에 담긴 철은 부식이 되는데, 짙은 농도의 철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들어있는 철은 부식이 안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을 해서 왼편에서 산화 일어나고 오른편에서 이제 환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서 쭉 정량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는 이제 네른스트 바그너법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1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왼쪽에 여기에 FE, 여기도 FE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FE가 이온 농도가 낮고, 오른쪽은 이제 하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용액에 담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비커에다 이렇게 용액을 담아서 붓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하냐 하면은, FE는 묽은 용액에 담겨 있고, 여기서 산화가 일어난다. 반면에 여기서는 환원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다가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전극의 전위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환원 전이가 일어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은데 용액의 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것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 메뉴 방정식은 여기에 묽은 용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진 다 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짙은 용액 쪽을 따져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그리고 이것도 FE가 근데 요거는 짙은 용액이니까 콘센트레이티드 이렇게 묽은 용액이다. 여기는 짙은 용액이다. 여기는 묽은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서 1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니까 이거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2에 concentrated minus 2에 자, 여기서 이걸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콘센트레이티드를 그냥 높은 농도, 하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저걸 빼준다. 플러스 2분의 여기에 low, 뭐, dilute 대신에 low라고 봅시다. low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0.59가 되고 log FE가 여기 하이가 되고 1이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이게 뭐가 되냐면 FE에 그러니까요,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자, 마이너스가 빠졌고 마이너스가 들어왔고 그럼 다시 이거를 플러스로 해주면은
이건 좀 방향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이 잘못됐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좀 보게 되면. 처음에 좀 약간 잘못 설명이 됐어요.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휴,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농도가 낮은 데서 산화가 일어나고 철이온의 농도가 높은 데서 환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산화전이가 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표준 산화전이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는 표준 환원전이를 써주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0.44 더해주면 없어지겠죠? 이거는 좀 잠깐 좀 녹화를 중지했다가 조금 좀 연속해서 하고 일단은 조금 다음 시간에 좀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갈바닉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바닉 전지는 이제 두 개의 전극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야 되고 페이지 2 갈바닉 부싱 및 갈바닉 부싱에 미치는 실험 변수의 효과. 두 전극이 이제 갈바닉 부식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두 전극이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경로가 있어야 되겠다.
전자 이동 경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전해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화학 전지가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이렇게 두 가지가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걸 잠깐 공유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갈바닉 전지는 이제 more noble pipe, less noble metal 두 개가 접촉해 있으면 저기 파랗게 회색이 손실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중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한쪽 전극이 소모가 되고 다른 쪽은 이제 전자를 받아서 그 표면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보시면은 철하고 구리를 접촉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갖다 잠깐 그림 보고 칠판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밑에 여기 보시면 역시 표준 반쪽 전극 전위표가 있죠. 여기는 이제 철하고 구리 대신에 뭘 왔습니까? 카드뮴이랑 니켈. 어느 경우든 간에 여기도 보면 일관성이 있죠. 왼편에는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오른편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전극은 환원 전위가 좀 낮고, 오른편에 있는 전극은 환원 전위가 좀 높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죠. 철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44V, 구리는 환원 전위가 플러스 0.337V가 되고 여기에 표를 보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카드뮴은 전위가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이게 0.403V, 오른쪽에 있는 니켈은 전위가 마이너스 0.25V. 그래서 항상 환원 전위가 높은 전극이 오른쪽에 있다. 자발적으로 이제 왼편에서는 산화, 오른편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잠깐 그림을 그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은 이제 책에,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참조하시고, 페이지 3에 맨 밑에 그림 보시면은 FE가 이 상태에서 오른편에서 이제 구리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해주면은 FE가 우리 이가 이온에 의해서 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E는 이온이 되고 우리 이가 이온은 이제 우리로 환원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그림이고요. 전지의 전체 기전력은 0.777인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델타 G는 마이너스 MF에 의해서 델타 G가 0보다 작으니까 자발적이다. 왜? 이 셀이 이게 플러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카드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카드뮴 니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화학 시스템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다니엘 전지 그 다음으로 많이 건전지가 이제 대충 1866년쯤에 발명이 됐는데 건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뮴 니켈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이 전동 그 코드레스, 90년대 출연했던 이 코드레스의 주역이 바로 니켈 카드뮴 전지였죠. 그때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전동 공구들, 코드레스,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나온 전동 공구들은 니켈 카드뮴 전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 중에서 이 카드뮴이 이제 환경 유해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다음에 니켈은 이제 환원이 된다. 그래서 카드뮴 전극의 산화 전위는 플러스 0.403V. 여기는 이제 환원 전위가 여기에 수업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환원 전위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제 산화 전위 방향, 산화 반응 방향으로 쓰면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전극은 이제 여기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0.25V. 이 둘을 더해주면은 카드뮴이 니켈에 의해서 이제 니켈 이가 이온에 의해서 카드뮴 금속이 이제 산화가 된다.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셀을 해주니까 0.153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0.153V. 이것도 플러스니까 아까처럼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돼서 굉장히 그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렸던 저런 그림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번갈아가면서 그리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니켈 이런 그 갈바닉 부식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이제 뭐 카드뮴이고 여기가 뭐 니켈이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게 각각의 카드뮴 이온도 1몰 있고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니켈 이가 이온도 역시 1몰이 녹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Fe하고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이렇게 구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구리 이가 이온의 농도가 1몰 퍼 리터였고, 왼쪽에 있는 Fe가 담겨있는 용액의 Fe가 이온 농도도 1몰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저 두 전극을 분리하고 있는 저 분리막도 없다. 그리고 이 용액도 이제 각각이 다르다. 다르지 않고 하나다. 가장 대표적인 게 Seawater라고 해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Fe가 있고 카파가 있고 두 개가 정기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용한 전기적 일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Fe는 계속 부식이 되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구리 전극에서는 계속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구리가 전착이 되는데
다만 이런 바닷물 속에다 이런 식으로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뮴하고 니켈도 이렇게 바닷물에다가 저 분리막 없애고, 여기에 캐드뮴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전기적 접촉까지 시켜줬다. 그럼 아까 설명했던 전해질은 바닷물이요. 그러면 애노드는 뭡니까? 여기는 카드뮴, 여기는 처리되고, 캐소드도 있죠? 여기는 구리, 여기는 니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전기적 접촉이 되어 있고, 두 이종 금속이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고, 전해질에 담겨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경우처럼 뭐 이게 마이너스 0.44V, 환원 전위가 이게 뭐 이제 플러스 0.33, 7V 이렇게 정량적으로 값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닷물에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이 우연히 담겨 있을 때 일부러 담근 건 아니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닷물에 두 개의 금속을 이런 식으로 접촉을 시켰을 때 어느 금속이 산화가 되고 어느 금속이 환원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실험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바닉 시리즈가 이제 수업 강의록의 4페이지 맨 밑에부터 5페이지 맨 위에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강의 녹화를 잠깐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바닉 시리즈가 여기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노블 오어 캐소딕이라고 저 화살표 위에 있고요. 플래티넘 뭐 골드가 있고 밑에는 액티브 오어와 애노딕이 있죠. 구리도 있고 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철은 이제 보통 스틸. 여기 스틸이 아마 스틸 오어 아이언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하고 밑에 있는 놈하고 접촉을 시키면은 위에 있는 금속이 금속 표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밑에 있는 금속 표면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양한 공업 재료에 대해서 공업용 금속 재료에 대해서 쭉 실험 결과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바닷물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좀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워터에 대해서 백금하고 흑연은 저 위에 있고 아연하고 마그네슘 밑에 있고 구리는 어디쯤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철, 스틸, 로우 카본 스틸이 밑에 있죠. 순수하게 철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스틸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공유를 마치고 실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걸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일부만 알아두면 되니까. 저 의미만 뭔지 파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의록 5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맨 위에 표가 있다. 갈바닉 시리즈가 있다. 그래서 노블 오어 이제 캐소딕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모아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되어 있고 오어 어노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닷물에 담갔을 때이기 때문에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럼 여기 바닷물 속에 여기에다 철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은 low alloy steel 저탄소광이 저 밑에 있습니다. 저탄소광하고 구리를 전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바닷물에 담갔다. 이렇게 되면은 저탄소광은 부식된다. 그리고 구리에서는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녹아 있으면 이제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바닉 시리즈 강의록 5페이지 메뉴에 갈바닉 시리즈에 위에 있는 금속과 아래에 있는 금속을 이렇게 전기적으로 접촉을 시키면은 그래서 용액에 꽤 담가 버리면은 밑에 있는 금속, 갈바닉 시리즈 밑에 있는 금속이 애노드가 된다. 그래서 뭐 애노드라고 써 있죠? 액티브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리고 갈바닉 시리즈의 위에 있는 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캐소드가 된다. 아니면은 환원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원되기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여기다가 뭘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뭘 넣습니까? 티타늄을 넣었다. 그래도 마찬가지. 알루미늄은 산화되고 티타늄은 환원된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갈바닉 시리즈 바닷물에 담갔을 때 맨 밑에 있고 밑에 있죠. 맨 밑은 아니고 티타늄은 좀 위에 있으니까 경향을. 자, 이것으로 9주차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9주차 강의 전반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후반 강의록 강의 그 저기 동영상 용량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강의를 녹화를 마치고 나머지 후반부 녹화는 나중에 추가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제3공학관입니다. 감사합니다.